고마워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토끼. 자, 토끼는요, 이렇게 뒤에서 한 5cm를 남겨야 돼요. 5cm. 그 다음에 5cm는 손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길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 바람을 조금 뽑아주셔야 돼요. 왜 바람을 뽑아야 되느냐면, 바람을 안 뽑고 만들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걸 만들고, 네 번을 돌려줘요. 네. 그 다음에, 13cm 짜리 두 개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네, 이게 귀예요, 귀. 그 다음에 목은 작게 만들고, 12cm 짜리 다리를 또 두 개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는 15cm 짜리. 뒷다리는 15cm.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휴, 예쁜 토끼가 돼요. 눈을 한번 그려보세요. 옷에 묻지 않게 하세요. 네, 우리 하은이가, 네, 이렇게 이쁜 눈도 만들었어요. 눈썹도 그리고. 하하, 이쁘네. 아, 입도 그려줄까? 입도, 이렇게. 이쁘지? 아, 오늘은 우리 하은이하고 예쁜 토끼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주황색으로 이번에는 뭘 만드느냐면, 기린. 기린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기린. 기린은 뒤에 꼬리를 3cm만 남겨야 돼요. 으쌰! 네, 꼬리가 3cm. 네, 이 정도만 남기고 바람을 조금 뽑아서 네, 이렇게 묶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기린은 이게 봐, 이거 봐, 머리를 조그맣게 만들고 조그만 방울을 또 두 개를 만들어.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와 세 개짜리를 대고 돌려.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가 되고, 목이 길어야 돼. 이거 봐. 목이 길고, 다리도 길어요. 기린이. 다리도 길어. 몸도 길고, 다리도, 어휴, 뒷다리도 또 길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하면은 커다란 기린이 되었어요. 어우, 기린 눈을 한번 내 그려보겠어요. 여자? 아니, 뭔 여자야. 눈을 아주 크게. 눈도 아주 크게. 네. 아, 이쁘죠? 자, 오늘은, 기린은, 머리에는, 몸에는, 이렇게, 기린 몸에는 무늬가 있어요. 고마워요.